오늘은 제이슨과 함께하는 호주에서의 게이 생활. 야스.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는 내가 주말에 일하던 곳 있지? 주말에 일하던 곳에서 제이슨은 평일날, 나는 주말에 이렇게 같이 일해서. 같이란 건 아니구나. 그때 우리 이틀 만났나?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루가 이틀인가. 그렇게 알게 됐어. 그때 내가 제이슨을 처음 만나고 처음 만난 날 무슨 이런저런 얘기 다 했지 그때. 그때 좀 충격을 먹었는데 있잖아. 나는 얘를 처음 만났는데 있잖아. 무슨 한 10년 알고 지낸 줄 알았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는 얘기 그냥 다 하더라고. 어? 처음 만난 날 내가 너한테 여자친구 있냐? 그때 뭐라고 했어 나한테? 남자 좋아한다고. 이러니 내가 충격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응? 아니 한국인 남자 애 중에 어느 누가 처음 보자마자 또 남자 좋아해요 이런 애가 어딨냐고. 어? 그때 엄청 충격 먹었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딱 그랬잖아. 야, 군대에서 군대는 어떻게 갔다 왔냐? 네. 어? 맞아요. 군대에서 뭐 다 할 거 했죠 뭐. 그때 들려줬던 군대 썰 좀 약간 풀어줘 봐. 군대 썰? 응, 군대 썰.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그러니까 후임이랑 뭐 그런 해프닝이 생겼었던 거죠. 그 후임이었어? 후임이었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후임이었는데. 선임 아니었나? 아니, 내가 선임이었고 걔가 후임이었고. 아, 걔 후임이었구나. 근데 이제 동갑이었고 친구였는데 이제 걔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다가와서 이게 좀 생긴 거죠, 해프닝이. 좀 깊게? 그래서 그 어떻게 다가왔다고? 어떻게 다가왔냐고? 어떻게 다가왔냐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잠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침대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렇지. 이제 내 침대에서 나는 자고 걔 침대는 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걔가 내 침대로 넘어와서. 몇 명이었지 그때? 한 10명 정도 안 됐어요. 근데 넘어왔다고? 근데 이제 내 침대로 넘어와서 우린 얘기만 했지. 초반에는 내 침대야 그냥 둘이 누워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자기 침대에서 자고. 너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조용조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이제 그런 아니 초반에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잠에 빠졌어요. 슬슬 이렇게 잠에 빠졌는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침대 안에서. 그래서 뽀뽀를 했어. 뽀뽀했어요. 그리고 그 뭐 그 다음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중간 과정을 그래. 거기까지는 했죠. 그날은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라는 게 뽀뽀까지만. 뽀뽀 다음 과정. 키까지. 뽀뽀가 키스지 뭐. 아 그래. 키까지 했구나. 키 다음 과정까지. 키 다음 뿜치기 뿜뿜? 뿜치기 뿜뿜까지 아니고 뿜치기까지. 방금 말한 뿜치기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물어봐 누구한테. 뿜치기 뿜뿜인데 뿜치기 뭔지. 도저히 못 말하겠다. 왜? 난 유튜브 정책을 준수하니까.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기 뿜치기 뿜뿜까지 했단 얘기네. 뿜치기 뿜뿜은 딱 한 번. 딱 한 번 했다고?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취사병이었어요. 그래서 취사병 하면은 그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간 봐주는 아주머니. 있지. 그 아주머니 방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왔을 때 그 방에서 딱 한 번 트라이 해봤어. 미치겠다 진짜. 딱 한 번. 그 끝이야?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뿜치기 뿜뿜까진. 그러니까. 그게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다 뿜치기. 뿜치기로 근데 이제 자 엄청 했죠. 여기저기서 막 다 입고 다녔죠 뭐. 여기저기라 하면. 여기저기라 하면은 뭐 잠잘 때 취사장에서 하고 애들 잠잘 때 그냥 진짜. 애들은 옆에서 자는데 우리 말도 안 돼. 진짜. 아, 그게 옆에 붙어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바로 옆에서 진짜 애들은 자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알았는데 그걸 누가 아무나. 너 짬이 됐나 봐. 아, 제가 좀 고참이었고 그 후임이 애들이랑 되게 잘 지냈어. 지금 충격이 커 지금. 지금 아 머리가 좀 아파 지금. 아. 근데 진짜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 뿜치기 뿜뿜 할 때 이제 누구한테 걸렸죠. 미쳤다.
진심. 누구한테? 최고창한테.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전역하는 사람한테 걸렸는데 다행히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옷 다 벗고 하고 있는 그거를 그러니까 다 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넘겼어? 근데 이제 걔랑 그 제가 말한 그 후임이랑 어. 그 선임이랑 되게 좀 친해가지고 굳이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걔도 게이였어? 근데 걔는 아 걔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뭐야 또?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걔는 그냥 진짜 바이 아니냐고 이렇게 어... 물어보는데 지금도 그냥 계속 여자친구 사귀고 있고. 아 그 뭐야? 그냥 그래 군대에서 생기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해결을 못 하니까? 몰라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제가 약간 막 뭐냐 걔는 귀여워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나? 군대 있다고? 근데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군대 지낼 때도 아 나, 누구는 나도 옆에서 모르는, 나도 모르는 누군가 옆에서 아씨 아니야 나 아닐 거야 우린 아닐 거야 다 생긴답니다. 아 안 그랬을 거야. 자 이제 그냥 군대에게는 우리 수많은 국군 장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 그들의 그걸 지키고 여기까지 끝내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남친 있었어?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그러면 한국 남자친구는 어디서 만났어? 한국에서 남자친구는 어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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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 뭐지 그 어플 이름이? 그거 말해도 되나? 안 돼? 어플 이름 말하면 되나?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제가 괜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혹시나 가입을 아~ 하고. 아니 그 일반 사람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혹시나 이제 진짜 한국에서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 왜냐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어플을 이렇게 들어와서. 친구들을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게 아, 생겨가지고 그래. 어, 그래. 그럼 어플로 만났다 아무튼 네, 그 게이들이 쓰는 어플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남자친구를 만났지. 어,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어플로 만났어. 응. 그래서 만났는데 서로 좋은 감정 생겨가지고 어. 이제 사귀게 됐죠. 사귀게 됐는데 뭐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만나고 4개월? 네, 헤어졌어요. 그냥 성격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게이들끼리 연애를 하면 되게 금방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되게 흔해요. 그런가? 아니 뭐 똑같지 않아? 남자 여자 만나도 금방 헤어지는 사람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 남자친구는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걔는 어. 외국인. 아 호주에서? 아니 내가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데? 호주 사람. 아 그래서 호주 온 거야? 그래서 호주를 빨리 왔죠. 원래는 늦게 오려고 했는데 걔를 만나서 어... 이제 빨리 왔지. 그럼 그 한국이랑 왜 헤어진 거야? 4개월 만에? 그냥 서로 이제 싸우다가. 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싸운 이유? 그냥 진짜 성격 때문에. 내가 어떤 무슨 상처를 주면 너도 이 상처 받아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진짜 유치하게. 나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았는데 정말 유치하게 너도 이만큼 상처 받아야 돼. 나도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 이런 새끼니. 아 진짜 치고받고는 안 싸우지? 아 그렇게는 안 싸우지. 아무리 남자라도 그렇게. 아 그래? 신기하네.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는 게이들이 뿜찍이 뿜뿜을 그러면은 어디서 하냐고? 어디서 하냐? 뭐 모텔이지 뭐. 모텔 가서 해? 모텔이지 뭐. 근데 이제 모텔도 이렇게 둘이 같이 가면 그 사장님들이 어. 남자 두 명이냐고 이렇게 아 물어봐? 이렇게 진짜 물어보죠. 왜냐면은 원래 남자 여자가 오는 게 정상인데 남자 아니, 둘이 가면 어디 뭐 이렇게 일 때문에 같이 와서 자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한 명이 이제 먼저 들어가고 이제 방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맞아. 그래서 남자 한 명에 여자 둘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어. 그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아무데 가서 자자 이런 게 하는데 이제 2대 1이면 안 받아준 경우가 있어요. 어 신기하네. 그러면 그 호주 친구는 어떻게 만난 거야? 걔도 어플로 만난 거야 한국에서? 걔도 어플로 만났어. 왜냐면은 아. 어플 말고는 따로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게이 클럽이나 게이 무슨 술집 같은 거를 어.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그런 거를 안 가가지고 잘. 아 어플로만. 응.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만나갖고 같이 호주 넘어온 거네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한 달 먼저 오고 그 다음 달에 제가 넘어왔어요.
어, 그래서 호주 온 거구만. 좀 빨리 왔죠. 걔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그럼 왜 헤어졌어 걔랑? 아, 근데 걔는 걔 애정 표현을 엄청 원했어요. 어, I love you, I love you, baby, like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원했는데 아. 저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딱 터져가지고 Go find your own place. 이렇게 우리가 이사할 때가 돼가지고 어. 그냥 너 알아서 네 살 집 찾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개 왔는데? 그냥 갖다 버렸네. 갖다 버렸지. 어, 그냥. 근데 걔가 근데 걔가 바람을 피웠더라고.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누구랑? 다른 남자애랑. 다른 어디야?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에이시안 남자애랑. 아, 또 에이시안 좋아했구만 또. 어? 그럼 걔 다음에 남자친구 생겼어 안 생겼어? 걔 다음에 남자친구는 안 생겼어. 그냥 이제 가벼운 만남 정도만 다 아, 하고. 가벼운 만남으로만. 다 근데 한국이랑 그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진짜 기승전 뿜지기 뿜뿜. 아 진짜로? 정말 그냥 다 뿜지기 뿜뿜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대부분이라서. 호주는? 네, 그거 많이 진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짜 어...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아닌데 호주는 결국에는 그 뿜지기 뿜뿜만을 위해서 그냥. 네, 그냥 진짜 딱 그날. 그것만... 어. 아니 나도 그 게이 친구 있었거든 아일랜드. 어. 하루 종일 어플 보더라. 하루 종일. 근데 그게 그렇게 됐나니까? 나도 그런다니까. 아 그래? 어. 걔 읽어가 그래서 걔 읽어가 그냥 계속 어플 보는 거지. 계속. 내가 뭐 하냐 그러면은 저 I'm looking for someone 해서 계속 이것 좀 보라. 이것 좀 보라. 이게 잘생기지 않냐고. 나 걔랑 좀 친하게 지내했거든. 아 너도 근데, 그렇구나. 근데 전체 기승전 뿜뿜. 어. 까지밖에 안 되고. 아니 걔도 나는 친구를 꽤 오래 못 사귀더라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사귀면 한 3개월? 그럼 또 헤어지고. 또 만나면 또 한 3개월? 그럼 또 헤어지고. 그게 되게 흥건하다니까요. 그럼 결혼한 사람이 대체 뭐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레어한 경우지. 아, 그게 좀 아쉬운 점. 아니 그 네가 좀 인기가 많긴 하잖아. 대충 뭐 네 인스타 한번 알 수 있고, 어, 이게 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하면, 어, 보통 어 웬만한 아이돌급으로 하고 다니는 데 있잖아. 어, 여자친구 있었어 없었어? 여자친구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뿜치기 뿜뿜까지 안 하고 그냥 키스까지밖에 안 했는데 어. 그 제가 키스를 했을 때 아무런 섹슈 그런 게 안 생겨가지고 그냥 그 키스 했는데 그냥 느낌이 그냥 어 뭐야 씨 뭐야 이게 내 그냥 친구랑 하는 느낌? 어. 이라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 여자친구 생긴 게 군대 있을 때였어요. 그 제가 그 후임이랑 아 기억난다 어 맞아 그 후임이랑 그런 해프닝이 있었을 때 이제 아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라고 부정을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아 나는 여자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믿고. 근데 이제 그게 안 생기니까 아 난 진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럼 네가 그럼 깨달은 건 군대에서 아 나는 게이라는 걸 군대에서 깨달은 거네. 군대에서 이제 확실하게 내가 아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어... 그게 엄청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군대라는 아, 그 상황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겹치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제 심리 상태가 진짜 어, 멘붕이었죠 진짜. 오, 어떻게 그걸 군대에서 깨닫지?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 그냥 야, 나 안 맞는다 헤어져 이렇게 헤어진 거 아니면 뭐 그냥 아 그것도 좀 많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어. 그냥 잠수를 탔어요. 아, 그 쓰레기네! 아, 진짜 쓰레기 쓰레기인 거 인정 인정. 아, 근데 쓰레기네. 그게 대학교 친구였는데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다 헤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아, 제가 잠수를 타가지고. 네, 잠수 타가지고. 아니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 얘기 들어보면 또 이해된다 야. 네, 그 너무 이것저것 많이 겹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미안해 빨리. 미안하다. 이름도 아직 기억 나는데. 아, 진짜. 어 차마 말을 못 하겠다. 이해해줘. 미안해. 이래서 그런가 이래서 얼마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아, 그래도 넌 쓰레기야. 인정. 아, 진짜. 근데 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데 또? 그. 뭔데? 제가 좋아했던 그 후임이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편지를. 근데 그 대상이. 자, 후임? 아까 그 뿜지기까지 했다는 예. 그 후임 말하는 거야? 그 후임이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자 군대에서 어떻게 연애를 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 그 치사병을 도와주는 그 아주머니. 아 미치겠다 진짜.
너 다 지어낸 거지 이거? 아니야, 진짜 진심. 이게 말이 돼? 네, 제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편지를 그 제가. 그 몇 살인데 아줌마? 그 아줌마가 40대 후반이었어요. 그 아줌마 딸이 우리랑 동갑. 응, 아줌마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잠깐만, 좀 정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 네 그 후임, 그 꿈지가 했던 그 후임이랑 사귄 여자가 방금 얘기했던 그 취사병 아줌마. 네. 둘이 연애를 했다고. 둘이 연애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발견한 걸 아주머니가 알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취사병에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쪽팔리니까 쪽팔리지 쪽팔리니까. 네. 근데 그게 엄청 컸어. 왜냐면 그 아주머니가 그 간부들을 다 홀리고 다녔었거든. 진짜 그 애도 다 딸린 그 선임, 아니야 선임이 아니고 그 장병들이 문자 메시지로 만나자고 막 할 정도로 그 아주머니가 다 홀리고 다녔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나오니까. 잠깐만, 그 아줌마가 그렇게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엄청 셌어요. 약간 좀 이게 룩스가 좀 약간 영했나봐. 얼굴이 영한보다는 스키니하고 옷을 되게 패셔너블하게 잘 입으니까 막 다 홀리고 다녔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제이슨 너 때문이다, 너가 말 안 들어서 아주머니가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제가 군대 제 선임부터 이제 그 장병들까지 저한테 다 찾아와서 막 얼차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심적으로도 멘탈로도 너무 심했죠. 난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어쩌고. 야 잠깐만, 이거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그 취사병 아줌마가 얘랑만 사귄 게 아니네. 모르지 나. 어? 그렇게 이렇게 슬림하고 좀 그렇게 입고 어? 그랬으면 심지어 군대라는 곳에서. 그치. 아 이제 이해되죠? 왜 내가 와, 그렇게 쓰레기가 되었는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거기 어디냐 거기요? 어, 마... 아, 몇 살? 몇 사다냐? 어? 20. 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저기 잠수 타고 이렇게. 아 이해된다 야. 이해가 돼. 아 그 아줌마 그거 진짜. 아 용물이지 용물. 용물이네 용물이야. 아, 용물이었어. 이 얘기 괜히 했나? 이거 보고 또 아줌마들 다 군대 가서 취사병 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기회다. 어, 기회다. 그냥 다 취사병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들? 어린 놈 한번 잡아보자. 아 그러지 마요. 아 그러지 마. 아무튼 호주에서의 게이 생활은 기승전 뿜찍이 뿜뿜이다.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우리 제이슨도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너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내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라 했지.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같이 일했을 때. 그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 무시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아무튼 우리 제이슨도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여기 아래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예체능 가서 봐. 어? 예. 아 진짜. 아 군대 얘기부터 해. 군대 얘기부터. 어? 아 내가 요즘에 그걸 좀 많이 빼먹었지. 아 요즘 내가 이걸 어? 많이 빼먹었어. 어? 아씨. 아 구독 알람 좋아요. 어 했어? 아니 아니. 그러잖아. 넌 뭘 이렇게 그러냐 그걸 또. 문신? 문신 좀 많아요. 오이씨. 너 나 처음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한국 이번에 가서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 아 문신충이요? 문신충. 아 뭐 단풍도 많아요. 단풍도 있어? 네, 단풍도 있어. 있고. 캐나다 가야겠네. 유후. 아 문신 조금 많아요. 여기도 있고. 뭐야 이거 또? 여기도 또 받아서 한국 갔어. 지랄. 아 진짜. 아무튼 게이 생활이건 무슨 생활이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어? 돈이 있어야 돼. 주 7일 멈추지 마. 제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